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봉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생방송도 아닌데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다니. 제가 다름이 아니라 방금 택배를 받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샤넬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립스틱을 산 건데, 그게 온라인 전용인데 그 색깔이 갖고 싶어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뜯으려다가, 사실은 조금 뜯었다가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요런 비닐에 담겨져서 왔고요. 취급주의만 인쇄되어 있고, 이렇게 생분해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100%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폐기시 스스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달라고 적혀있는 이 봉투에 넣어져서 왔고요. 바닥에 버렸어. 흰색 박스가 들어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기대감에 부풀어서 아까 뜯었는데 열어봤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시 닫았어요. 카메라 켜고 같이 뜯으려고. 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 립스틱 하나 샀는데 전 제가 여기서 가방 산줄 알았지 뭐예요. 이렇게 박스 안에 쇼핑백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예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카드도 들어있는데 제품 수령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제품 수령서랑 제가 구매한 내역, 그리고 반품과 환불 안내가 적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뭔가 멋지게 샤넬 적혀 있는 스타일. 봉투에도 이렇게 샤넬 유광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들어 있고, 짠! 이렇게 쇼핑백에 넣어져서 왔는데, 쇼핑백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특별히 선물 포장이나 이런 옵션을 선택한 게 아닌데, 이렇게 예쁜 포장이 되어서 왔어요. 리본을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열려요, 이거가. 이걸 제가 구매할 때 샘플 고르는 칸이 있었어요. 한 네다섯 개 옵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향수만 두 개를 골랐어요. 주머니에 파우치에 넣어줘서 왔어요. 파우치에도 샤넬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향수이고, 또 하나는 샹스 오 땅드르 오드 퍼퓸이에요. 제가 이거 두개다안 써봐가지고 한번 샘플을 써볼까 하고 향수만 두 개를 골랐습니다. 안에 베리 스몰 사이즈 향수가 들어있고요. 뿌려볼까? 약간 비누향과 파우더리한 비누향 같은 느낌이에요. 가브리엘이었고요. 그리고 샹스는 약간 프루티하고 상콤한 향이네요. 이게 조금 더 가벼운 향이에요. 나만 안 써본 거 아니야? 파우치 너무 귀여워요. 요런 데다가 립스틱 넣어 다니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박스 안에서 한바탕 파티가 일어난 것 같은 이런 종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문한 단 하나의 제품 립스틱이 들어있는데 이 립스틱이 아마 44,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겁니다. 루주 알리르 벨벳 익스트림이에요. 제가 잘 쓰고 있던 립스틱이요. 루주 알리르 벨벳 58호인데 이걸 제가 진짜 맨날 맨날 너무 잘 쓰고 있었거든요. 한번 브라운 끼가 도는 레드 컬러? 맨날 맨날 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색깔인데 제가 평소에 거의 메이크업을 안할 때도 맨 얼굴에 이것만 바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써가지고 뭔가 샤넬 립스틱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벨벳이고 요거는 벨벳 익스트림이니까 이게 조금 더 매트할 것 같아요. 무광 용기예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게 기존의 벨벳, 이게 벨벳 익스트림. 요거는 금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검정색으로 나왔어요. 안에도 검정색. 원래 기존 제품 이렇게 전부 다 금색이거든요. 이거가 되게 클래식하고 저는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검정색도 멋지네요. 요런 색깔 조금 더 짙고, 조금 더 플럼이고, 조금 더 쿨한 컬러를 선택했는데, 볼까요? 조금 더 쿨해졌어요. 아, 제가 산 컬러는 116호의 익스트림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제품명이 벨벳 익스트림인데 색상명도 익스트림이네요. 무사합니다. 아, 참 깜짝 놀랐네. 저 이렇게 사자마자 망가진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난왜 이렇게 잘 떨어뜨리는지.
놀랬죠. 자, 이거를 발라볼게요. 진짜 슬라이딩감부터 엄청 기존의 요 제품보다 훨씬 매트한 게 느껴져요. 약간 빡빡하네요. 약간 입에 스티키하게 딱 달라붙는 제형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 주문하기 전에 구글에서 엄청 스와치 찾아보고 기존에 갖고 있는 거랑 막 색깔 비교한 거 있는지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듭니다. 대박. 사실 요번에 샤넬에서 새로 나온 게 그 까뮬리에? 아닌데? 까밀르? 아닌데? 이거 꽃 모양 있잖아요. 까밀르? 모르겠다. 까. 그 꽃. 샤넬 꽃. 그 에디션도 나오고 또 이렇게 매트한 요 케이스 제품도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더 색깔이 마음에 드는 게 많고 또 저 매트한 립을 좋아하니까 아 글로시한 것도 좋아하나? 근데 그래서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요 시리즈 중에서 색깔을 골랐거든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제 블러셔랑도 매우 잘 어울리네요. 아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것도 색상이 마음에 드는데 약간 저한테 막 화사해지는 그런 컬러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래도 좀 많이 썼죠. 이 글씨가 이제 지워질 공간까지 다가가는데 요것도 열심히 쓰고 요것도 열심히 써서 공병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굉장히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 간접 경험이 되셨으려나요? 샤넬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시고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구매하셔도 좋아요. 정말 선물 박스 따로 신청 안 했는데 이렇게 너무 예쁘게 포장이 와서 진짜 감동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켰답니다. 아 그리고 이 메이크업은 여기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요 튜토리얼을 참고하시면 모든 제품이 다 자막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